인간은 없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누구 지금 따로 만나시는 분 있어? 그 뭐 딱 떨어지게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몰라, 두 명이서 자꾸 살껴서 들어와. 안 좋구나. 응? 애인도 아니고 엄마가 생각하기엔. 아니에요. 응? 근데 상대에서 하나에서는 지금 둘 따로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 있지 않아? 그냥 연락만. 응? 예. 왜냐면 망신살이 있다고 하니까. 아... 잘 끊어. 왜? 남자복이 없어. 사주 팔자.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원래 엄마가 눈물바람 사는 사주란 말이야. 원 내가 원 가정을 제대로 못 살아, 사주 팔자에. 응? 그래서 원래 엄마는 결혼 세 번 해야 되는 사주야. 응? 근데 한 번은 상처는 받았단 말이야. 한 번 이혼했고요. 응.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살았었어. 살을 거의 살았지. 그건 사는 거라고 그래야지. 그런가요? 응. 일주일에 한 세 번 만났습니다. 응. 그것도 끊어놨어. 예, 끊어졌어요. 응.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친구처럼 또 들어와. 엄마는 사람은 안 끊쳐.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맞아. 응? 근데 아닌 다 우징우징 같은 것들만 다 끌어다가, 그 새끼들 끌어다가 뭐 할 거다. 저는 별로 이렇게 그닥 그렇지 않은데. 엄마 다가오면 끊지를 못하잖아. 제 성격인가. 어? 엄마도 외로운 거야, 그냥. 내 마음 같은 거야. 상대가. 아. 응? 근데 내 마음 같아? 그것들은 나한테 핏바람 먹고 가는 인간들이지. 그래서 남자복이 없다는 거야. 차라리 혼자 살아. 그러려고요? 맨날 그러려고 하는데 또 만나면 또 못 끊어내고 또 파고 들고 들고 들어오면 엄마는 거절 못해서 감싸 앉아버린단 말이야. 결국은 나만 맨날 피해보잖아, 엄마가. 몸 주고 마음 주고 상처받고 결국 끊어질 때는 앙숙으로 끝났고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두 번을 그랬어요. 두 번 그랬어요. 그리고 원 자식은 맞나? 그럼요. 응? 근데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지금 22. 응? 얘는 잘 잡아줘. 마음을 못 잡고 있어 저렇게. 큰애는 고다. 성격이. 예. 그지 어쨌든 보면 지밖에 몰라. 예, 맞아. 응? 근데 둘째는 안 그래. 이 정이 너무 많이 휘둘러.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누구한테 똑같은 거야, 엄마. 누구한테 베풀어주고 해줘. 돌아오는 게 자꾸 뒷말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걔가. 걔는 사람이 몰린단 말이야. 몰리게 살라고. 싶은데 자꾸 뒤에서 자꾸 뒷담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상처. 그리고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있겠죠. 응? 제대로 된 가정을 못 해줬으니. 몰라, 걔는 8살, 9살 때부터 마음의 상처받았다. 근데 그걸 다 표현을 안 해. 그 저렇게 속으로 감추니까 불쌍한 거지. 군대가 있어야지. 응? 군대가 있으면 뭐 사람 아니야? 응? 걔는 학업길 가야 돼.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해서 사실은 충북대 2학년까지 다니다가 때려치고 다시 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 한다고. 선생님 한다고 그래. 근데 걔는 내 가다 가다 풍파 있어. 그러니까 엄마 속상해. 걔는 칠성에다 많이 빌어줘야 돼. 시엄마를 삼아줘야지. 시엄마를 삼아주라는 말씀이. 이런 데다 시엄을 그런 게 부모를 삼아줘서 빌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돼.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걔가 풍파가 들어. 걔 사주팔자가 세단 말, 세다는 게 뭐야? 인간 풍파도 많고 팔자가 그쵸, 세다는 거야. 예. 엄마처럼 팔자가 센 거야. 그러니까 가슴앓이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예. 그거를 원래 엄마가 7살 때부터 빌어줬어야지. 제가 산신기도랑 쭉 하기는 했었거든요. 산신은 말고 칠성에다 빌어야지. 원래 엄마는 네네. 우리 같은 사주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길을 가려고? 조금 늦었어도. 가.
차라리 올해 가을에 신꽃을 핀단 말이야. 올해 가을이요? 이게 없어요. 미치겠다. 신꽃이 필 때 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은 어디서 공양주 노릇이라도 하면서 내가 자꾸 신을 받아. 왜냐면 엄마가 예. 제일 좋았던 건 37살 때 엄마가 신 받았어요. 제일 좋아. 근데 뭐 아무도 누가 그때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를 봐도 그런 말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엉뚱한 데 갔을 수도 있는 거야. 아예 1년에 한두 번은 갔어요. 신수보러도 가고 그러니까 했는데 나랑 그러니까, 맞는 데를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대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칠성 산신 용궁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산시가에 가서 재물 차려서 놓고 했는데 이제 그 덕에 그나마 좀 이렇게 둘 친 거지. 둘 두드려 맞은 것 같은데 원래 26살에 신이 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원래는 37살에 신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더 전이 있지 엄마. 17살 때부터 신이 온 거지. 그래요. 그게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게 엄마 친정주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칠성주에 가. 그래서 둘째가 그걸 갖고 가는 거야. 엄마가 그걸 못 치고 가면 이제 둘째가 치고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안 되지. 제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부처님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매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칠성 산신 용궁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니면서 계속 좋게 다녀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산에 가서 큰 산에 들어가가지고 척히고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니 좀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연결해야지. 근데 이제 좀 제가 가진 게 없다 보니 가고 싶어요?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에 들어가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냥 조그만 암자 하나 해서 그냥 제가 머리는 안 깎아도 유발성으로 들어가서 부처님법 전하면서 하면 되니까 초을 밝혀가면서 산신기도는 산신기도 나름대로 칠성기도 나름대로 하면서 신줄이 더 강한데 그래도 기도는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또 신법만 또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부처님 그거 엄마는 주역을 배워. 주역이요? 육가불교. 네, 사주팔자. 네, 역학.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한 올해는 힘들어요. 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년 봄부터 이제 공부해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들어서 장명을 해. 장명? 아 이름 지어주는 거? 이름 지어주고 가게 이름 지어주고 태아명 지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 신을 받는 게 먼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신 받는 걸. 체아 비용이 신당까지 차리려면 3,000원 들더라고요. 아주 작게 잡았을 때. 그렇게 안 들고 갈 수 있어요. 아주 작게 잡았을 때 그렇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 부처님도 모셔야 되고 또 그래가지고 크게 하려면 크게 하겠지만 지금 내잖아. 원래는 그래서 시주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금 뭐 그렇다고 제가 조그맣게라도 법당 운영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을 만나야지. 마음이 있으면 도량에 들어와요. 우리 도량. 아 백일만 도량 지켜가면서 해보시오. 백일 동안을?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꼭 일주일에 세 번이 됐든지 도량 돌면서. 제가 직장이 대전이에요. 더 멀리서도 와요? 아 그래요? 부산에서도.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매일은 좀 힘들 것 같고. 저 여기는 저도 사무실이고 도량은 네. 저 광덕 쪽에 있어요. 아 광덕이요? 그쪽에서 대전에서 넘어오면 유성까지가 우리가 제가 30분 가요.
아, 자, 그쪽이 거기 산에 산에 네. 있어요? 네. 아. 거기 산신가 용구 선왕 다 아, 있어요. 그래요? 네, 한 600평 정도 있어요. 도로.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 근데 그랬잖아 신을 받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저랑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일단 막 그렇게 돈 그랬잖아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어 그래요? 내잖아 하기 나름이야. 크게 하면 돈 많이 드는 거고 네. 줄여서 해야지. 엄마 말대로 부처님 하나 모시고 산신 할아버지 모시고 네, 그리고 저렇게 대신하면 모셔놓고 딱 세 분만 모셔놓고 예. 시작하는 거야. 응?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모셔야 돼. 왜냐면 그 큰 부처님을 모시면 제자가 처음이 힘들어요. 아,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다고 뭐 부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죠. 아니죠. 다 오시, 값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 들어오시는 거지. 네. 그래서 조그만하게 그래서 분리를 하는 거야. 한 법당에 조그만하게 그래서 그걸 잘 해놔야 돼. 어, 네. 세팅을 잘 해놔야지 그게 나중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몰라 올 가을에 신꽃이 피울 때 그때 신을 받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신 받고서도 조금 제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나요? 있어요. 저도 6개월 했어요 딱. 신 받고 네. 왜냐면 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도 그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격이 누구한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돼. 그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그게 내가 하잖아요. 이것도 공부예요. 아. 시절을 왜 바뀌었어? 그 사람이 내 신도도 되는 거고, 응? 같이 연법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걸 내가, 그래서 그거를 시절을 받으면 우리가 100일은 그 사람 빌어줘야 돼. 아. 50을 받든지, 100을 받든지, 아. 70을 받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주고. 이제 내가 신문을 연다고 딱 해놓고 이제 법당에 올려놓고 신의 길 가겠다 하고 내 목숨 먼저 올려 예. 300이 되든지 500이 되든지 올려놓고 이제 내가 시주를 도는 거야. 보통 저는 37관을 돌려요. 37명을 아. 그럼 37명을 내가 느낌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가서 하니까 얼마나 돼. 내 제자들 그렇게 해서 신 받은 애들도 어딨어. 방법은 많아. 내 돈 갖고 다 할 수는 없어. 왜? 거진데 어떻게 내 돈 갖고 다 해. 저도 이 길 갈 땐 몇 억이었어요, 빚이. 저 지금 갚아야 되는 빚도 있고. 그래서 저는 5년 동안은 그냥 신에서 공부시키느냐고. 5년 지나니까 조금 편해진 거야. 아, 그래요? 이제 만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부처님도 있지만 저렇게 호랑이하고 산신님하고 칠성님 모시고 들어오니까 예. 이제 이분은 이제 신이야. 근데 이분이 어디서 정확히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세 갈래로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결혼을 해놓고도 이별하고 자꾸 딴 사람 자꾸 들어오는 이걸 잘 끊어놔야 돼. 신의 길을 갈 때 자꾸 치고 들어와. 아 그래서 그거를 잘 끊어놔야 자꾸 막 응. 계속 막 방해하는 거지. 아. 그럼 아. 기도가 더 안 돼. 예.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부처님 기도 하다가도 제가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하거든요. 자꾸 엉뚱한 생각 자꾸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집중 잘 하는데. 그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 딱딱. 엉뚱한 것들. 때가 그때가 돼서 내가 마음을 먹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몰라 내년까지 못 기다린대. 응? 그 돈 갖고 무당되지는 않아요? 우리 신령님들이 그래요? 내년까지 안 된대요?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가을이다 그러면서 가을이래요? 신꽃은 가을에 핀다 신이 죽을 때 신을 불리지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신꽃이 필 때 신을 열어야지. 아 어차피 가려면 그래서 엄마가 진짜 저랑 가고 싶고 하면 저희는 이제 도와는 줘요. 길을 열 수 있겠다.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이제 제가 힘들어서 그런가 주위 사람들이 이제 좀 다 서민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빌고 빌자는 다 네. 처음에는 그지들만 와. 손님 주변들이 네. 층들이. 근데 네. 그걸 이제 모아서 어쨌든 이 길을 가서
그 사람들을 빌어주잖아, 서민들을. 서민들을 올려주는 게 목표야. 그래서 서민들을 올려주면 어때? 엄마가 입질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긴 하는데 그 힘든 사람들한테 단 10만 원이든 그 사람들 근데 그게 더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구슬하는 것보다 엄마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래도 그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있잖아. 엄마가 신령을 모시고 가려면 그분들을, 엄마 신에서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 그러면 최하 잡아서 얼마 들어가나요? 그냥 저는 어쨌든 선생님께서 이제 잘 봐주신다고 했을 때 잘 봐줘도 1500, 2000 사이. 1500, 2000. 이거는 진짜 최소로. 최소로 해야 돼. 지금 시작이. 물론 신에서는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제 입장에는 크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돈 많이 드린다고 잘 되는 게 원신만 정확하게만 내려서 엄마가 할 수 있게끔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내 몫이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근데 순수해서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솔직히 겁나요. 지금부터 겁나더라고요. 왜냐면 뭐가 겁나냐면 겁이 많아서. 다 그렇죠. 영 보는 것도 겁나고 그게 제일 겁나고. 다 처음에 누가 손님 와봐요. 얼마나 벌벌벌벌 떨지. 그냥 이렇게 밤에도 불 꺼놓고 잘 있고 싶지도 않고 불 켜고 다니고. 근데 겁이 많았어. 내 신령님 딱 모셔봐. 그때 되면 원신이 들면 그냥 든든하네. 아 그래요? 그리고 겁이 많. 갑자기 또 요즘에 더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더 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원신하고 자꾸 싸우니까 그런 거. 아 그래요? 막 겁이 많고 막 그래서. 신이 오려고 하니까 뭐예요? 지기도 줄 테고 오무도도 줄 테고.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것을 자꾸 미식거리라는 게 막 있고. 그러면 막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랬다 안 그랬다. 그게 이제 신이, 내가 지금 이게 신이 발동되는 거야. 그때가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더 그래요.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근데 저는 올 가을에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돼.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2년인가 근데, 3년인가 그랬는데. 막연하게. 신은 그렇게 느긋하지 않아. 지금도 늦은 거야 솔직히. 그쵸. 아까 봤던 게 잘못하면 둘째한테 가겠어서. 안 되지. 그래서 엄마가 가는 게 낫지. 그럼요. 제가 가야지. 그래야지 자식도 빌어주고 발전시켜주고 하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잘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도량에 구경하러 오셔요. 그래야겠네요. 여기 보면 뒤에 도량 주소 있어요. 건물. 신꽃은 피고 있으니까 필 때 잘 열어요. 그리고 간다고 딱 마음 먹고 내가 목을 움직여 놓으면 신은 움직여. 그러면 누가 됐든지 나 도움되는 사람들 와. 근데 내 몫이 정확. 내 몫이 많아야 내가 덜 부담돼. 그렇지. 왜냐면 목을 내가 적게 놓고 남 걸 수 받으면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목을. 내가 몸으로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그게 제자들이 그걸 그렇게 그렇지. 그걸 이제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다. 그래서 내 몫이 많이 들어간 많이 다서 좋은 게. 그래서 내 걸 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걸 다 해. 그렇죠. 그래서 절반 이상은 내가 목을 짓고 절반은 시주를 받아도 충분하더라고. 그럼 1년만 고생하면 그래서 그 상대들이 이제 알아. 아 고맙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옛날에는 원래 그래요. 옛날에는 잘 가겠어요 선생님? 제가. 여자는 때가 안 탔어. 이게 좋은 거야. 때가 타면 욕심이 생겨요. 아, 저는 싫어요, 사실은. 누구한테 제가 그건 이렇게 제가 공부하기도 그거는 저 엄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그렇잖아. 이런 선생님들도 올바르게 가시는 선생님도 많지만 그냥 막 때려 없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가라 했는데 그게 싫어서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싫었어요. 구슬하면 최하 500, 1000인데 나는 왜 500만 원씩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
난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된다, 솔직히. 내 일당은. 다른 사람들, 그건 당신들 업이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싫고, 에이, 차라리 안 보고 내 혼자 기도하고 살자. 그래서 26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궁기도, 부처님기도 한 할도 안 거르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탁탁 걸리더라고요. 걸리죠. 예, 신 받으라고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상하게 발동 나가지고 그 이렇게 선생님 계신데 오면은 신이 왔는데 뭐 좀 이렇게 신을 받아야 할 건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이러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지 않을 텐데 뭐 내년 파야 금전으로 짓단 말이야. 돈을 못 모았어요. 지금까지 돈 못 모으고 이제 그 남편 자리를 유지를 못한 거. 못할게요. 내 전 엄마 원래 사주도 결혼 세 번 해야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령님한테 가지면 되지 이제. 그 내자 남자 없다고 생각하라고. 왜냐면 덕이 없는 사람은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신령님 보고 사는 거예요. 저분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 제자가 거짓말. 뭐 내 자식만 잘 되면 자식 성불 이루면. 그럼요.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목표인데 뭐 이 길로 가는 것도 내 새끼들 살리려고자 걔들 성공시키고자 가는 거고. 제가 한 몸 같으면 뭐 굳이 신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편하게 그냥 직장생활 하다. 지금도 편한데. 먹고는 살잖아. 예. 먹고는 살아요. 입에 풀칠은 하더라고요. 죽이진 않아. 예. 근데 자식이 이렇게 눈에도 보이죠. 우리 아들내미 이렇게 마음 못 잡는 거. 어떨 때는 막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날은 공부가 잘 됐다고 막 열심히 해요. 어떤 날은 막 우울해요. 가지고 확실히 근데 우리 큰 딸내미 같은 경우는 착하지 아주 그냥 지를 위해서 그냥 착을 떨더라고요. 지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그거 보니까 아이고 쟤는 이제 신도 왔다가도 가 집어 던져놔도 살겠다. 최씨예요 또 경주 최씨 던져놔도 살겠다. 그리고 그쪽 그 우리 시댁 쪽에 그 고모들이 많은데 다 아주 그냥 아주 알치거든요. 그 신우들이 남자들은 남자 형제들 남자들은 안 돼. 다 무리인데 그 신우들은 다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비슷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자식은 어디다 대나 좀 내 딸이지만 살겠네. 나하고는 조금 달라서 근데 근데 저도 사실 되게 막 마음 여리고 막 그래서 놈한테 뺏기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여려서 제가 예전에 몸이 아픈 적이 있는데 막 울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이러고 많은데 우리 아들내미는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이고 그리고 또 지들 아빠 이제 혼자 저기 된 거 가지고 안쓰러워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알면서도 그게 속상해야. 속상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으로는 말로는 그랬어요. 때가 되면 아빠 봐야지. 안 보여줄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못 체면이 나서지를 못하니까 애들 본다수를 못하는 거지 이제. 엄마가 잘 자제하고 가면 돼요. 그냥 뭐 남자로는 못 보더라도 그 연락은 왔었거든요. 애들 아빠가 작년 11월 달까지인가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애들 보고 싶은 연락해라 그랬었지. 이제 애들 볼 염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없지. 자기가 어떻게 볼 염치가 어딨어. 너무 잘못해가지고. 최신 애들은 최씨 고집들 알아줘야 돼. 남자들은 그리고 밖으로 어쨌든 돌기 때문에 도는 거는 괜찮은데 실속이나 챙기면 없어. 그러니까 다 퍼줘야 돼. 실속이 없으니 거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근데 내비둬야 돼. 그렇다고 엄마가 키워잡는다고 안 유죠.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망하다시피 하는 데서 이제 빠져나온 거지. 차라리 더 일찍 나오지. 근데 애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살자 했어요 사실은.
엄마한테도 잘못 있는 거는 엄마도 신인데 엄마 그거를 거부한 거? 거부한 거. 시집 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시집 가자마자 집안 홀라당 뒤집어지고 막 갔더니 막 그 우리 시숙 부인이 누구지? 형님? 형님도 그분도 이혼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막 명절에 막 싸우는거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막 볼때같이 형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팔남매거든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런 꼴도 보고 우리는 명절 그런 건 안 되거든. 얼마나 그 명절이면 사실 엄청난 건데 막 그렇게 싸우고 그래서 참 무섭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이혼하고 가고. 남편네는 원래 산신에다 많이 공들여야 돼, 조상한 거. 아, 우리 그러니까 시대.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법당을 체류만 놨다가 안 했어? 이걸 안 했어요. 이게 너머를 위해서 빌어주는 게 없었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대로 했어.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빌고 또 시장에 가서 뭐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시골 노인네다 보니까 농사진 것 같다 팔고 농사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급발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양쪽에서 신으니까 애는 더 하겠지. 그래가지고 아휴 그 엄마가 빨리 막아줘. 예, 빨리 더 늦기 전에. 그럼 근데 이제는 뒤돌아 쓸 새도 없대. 모르겠어. 가을에 잘해서 열흘에. 가을에? 대기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내리만 해도 돈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남편도 군인인데. 차라리 어릴 때 받는 게 나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갈 거니까. 근데 저는 왜냐면 우리 친정 엄마도 못 믿었겠고 사실은 못 믿었게 당신이 하셨고 그러니까 의지가 안 됐어. 제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지가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신을 나는 그 걱정 먼저 한 거야. 신을 받으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되나. 나는 산으로 둘러 기도하러 가야 될 텐데 내 새끼들은 누가 돌봐주나. 다시 돌봐주게 되겠어. 아 그래요? 그냥 그 걱정 먼저 한 거예요. 좁은 소견에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얘들은 누가 가리를 하나. 다 돼요. 아이고 지금부터 안 늦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더 이제는 늦기 전에. 마음 먹었을 때 가셔. 뭐 이렇게 받아서 점사도 봐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신령님 원력으로. 그 신원의 원력. 그리고 그러면서 엄마 내잖아. 그러면서 그런 걸 배우라고. 그다음에는 더 머리에 더 잘 들어와. 아무래도 그렇게 신문하고 같이 가니까. 계시니까. 신령님들이 계시니까. 제 혼자 빨라. 하는 얘기 아니라.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영이 닫혀서 그걸 보려고 하면 더 안 보여. 이해가 안 되거든. 영문이 열리면 이해가 돼. 그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저런 걸 내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내워져. 안 외워져. 근데 그때가 되면 쉽게 그게 자꾸 귀에 뱀더라. 그럼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자꾸 외워지고. 그래서 그게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아산에 집이거든요. 아산에 거기 자구동에 추운 아파트 집인데 그럼 뭐 그 자리에다 신당을 차려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신이 원하는 자리가 있겠지. 아 그래요? 신을 받으면서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엄마 100일 동안 이제 잘 기도해보라고. 목을 짓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가을이라고 하면 몇 달 안 남았는데 3개월이야 딱 9월 달 지금 9월 8월 추수 끝내놓고 8월 보름 끝내놓고 9월 달에 받으라고. 그건 진짜 엄마가 알아서 하고. 코앞에 닥치네. 신은 기다리면은 절대 못 가. 내년 돼봐. 그럼 또 사람 마음이 안 해. 또 조금 여유롭게 먹어주면. 그래도 한번 뒤집어져야지. 그러면 아야 가야 되는구나. 그러다 또 가야 마음 먹고 뒤집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폭풍이 밀어지지. 그때는 이제 미룰 수도 없어. 그럼 되잖아. 엄마가 뛰는 게 아니라 자식이 뛰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놓치면 자식이 뛰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오세요. 네. 네.